안녕하세요. 매직 쿠킹 TV의 대령 숙수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칠리 소스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은 그 만들어 놓은 칠리 소스를 이용해서 칠리 새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칠리 새우에 준비한 새우는요, 칵테일 새우를 제가 준비했었는데요. 냉동으로 나오는 자숙 흰다리 새우예요. 자, 이렇게 손질이 돼서 한번 살짝 익혀서 나오는 건데요. 요거는 마트에 가시면은 뭐 요새는 쉽게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칠리 새우는 사이즈가 조금 큰 사이즈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작으면은 먹기도 좀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조금 킹 사이즈로 준비를 지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되게 간단한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재료 설명을 하고 바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료부터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감자 전분, 고구마 전분, 튀김가루 다 사용이 가능한데, 그래도 제일 바삭바삭거리는 게 고구마 전분이에요. 감자 전분 같은 경우는 바삭거리기보다는 좀 쫄깃한 그런 식감을 줄 수가 있고요. 튀김가루도 사실 칠리 소스가 얹어 들어가면 바삭한 맛이 떨어질 수가 있어서 저는 가장 그 바삭바삭한 고구마 전분을 한번 이용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고구마 전분을 어떻게 내냐면요. 고구마 전분 저는 200g에 물 300g을 섞어서 한 4시간 전에 벌써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잘 섞어서 놔두면 밑에 녹말가루만 가라앉아 있고요. 위에는 맑은 물이 보이죠. 저는 이 밑에 가라앉은 녹말만 가지고 반죽을 한번 해볼 거예요. 중식에서 탕수육이나 튀김 종류에 사용하는 그런 반죽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미리 고구마 전분은 한 4시간, 5시간 전에 아니면 뭐 전날 만들어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물하고 섞어서 한 5시간 이상 뭐이 정도 놔두시면 이렇게 가라앉고 밑에는 녹말가루만 앉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가라앉은 녹말가루만 가지고 반죽을 이용해 볼 것이고요. 그리고 자, 지난번에 이제 만들어 놨던 칠리 소스예요. 네, 칠리 소스는 한 100g 정도 준비를 해 봤고요. 그리고 자, 마늘, 간마늘이 한 20g 정도 준비해 봤어요.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새우는 150g 정도 준비를 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는 반죽에 노란 빛깔을 내는 치자 가루를 한번 사용해 봤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삼색 쌈무를 만들 때 치자 분말이 집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치자 분말을 한번 사용을 해 봤고요. 그리고 식용유예요. 식용유 같은 경우는 20g 들어갑니다. 그리고 후추, 새우를 잠깐 절여놓을 거예요. 후추는 한 꼬집 정도. 1kg짜리 저울에도 저울이 안 되는 거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한 0. 몇 그램 정도 나가는데 한 꼬집 정도를 새우에 제가 넣어서 잠깐 재워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후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정용 저울, 이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우선 새우에 밑간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튀김 옷을 만들고 그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칵테일 새우는요, 흐르는 물에다가 해동을 완전하게 식혀주시고 물기를 완전히 뺀 상태가 지금 이 상태예요. 여기에 아까 준비해둔 후추 한 꼬집을 넣어줄게요. 이거 조물조물 해주세요. 이렇게 조물조물 해주시고, 그리고 이 친구를 상온에서 10분 정도만 재워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물하고 아까 섞어놓은 전분가루인데요. 이 윗물만 따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 윗물만
이렇게 잘라내면요. 지금 보세요. 자, 밑에. 자, 감자 전분, 예, 고구마 전분, 녹말가루만 이렇게 가라앉아 있어요. 그쵸? 이렇게. 자, 여기에 다른 거는 뭐 들어갈 필요가 없고요.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치자 분말가루를 넣어서 색깔만 살짝 내볼게요. 자, 농도가 어떠냐면요. 자, 이렇게 딱딱해요. 예, 이렇게 꽉 집어야 이렇게. 예. 이거를 넣고 잘 한번 섞어서 새우를 담아서 한번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치자 분말을 넣었죠? 이 정도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두루루 흐를 정도. 예, 여기서 주로 흐를 정도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준비한 식용유를 좀 넣어야죠. 자, 요 식용유 20g을 다 넣겠습니다. 자, 요걸로 이제 농도를 맞출 거예요. 자, 뻑뻑해요, 사실 이게. 그래서 포크 같은 거나, 예, 손으로 하셔도 되는데, 포크로 자, 이렇게 치대 주시면은, 잘 나오죠? 식용유 20g만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계란은 뭐 넣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 계란은 저는 뺐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 자, 보세요. 이게 주르륵 흐를 정도. 자, 이 정도 농도면 딱 좋아요. 자, 이렇게 색깔도 노랗게 치자가 들어가서 색깔이 노랗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바로 새우를 한번 온도를 맞춰서 튀겨 보겠습니다. 자, 이제 반죽도 만들었고 새우도 재워놨었어요. 이제 불을 켜서 기름을 이제 온도를 높여줘야 되겠죠. 튀김에 지금 오늘 튀김의 그 적정 온도가 180도에서 제가 튀길 거예요. 아, 근데 우리는 온도를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지 몰라요. 언제 튀겨야 될지 정확하게. 그랬을 때는 반죽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온도계가 있어요. 적외선 온도계. 요걸로 측정을 했을 때 정확히 나오죠. 지금 153도, 4도 올라가고 있어요. 요 친구도 한 10,000원에서 15,000원에서 20,000원 사이면은 사실 수가 있어서 가정에 두시기도 편합니다. 그래서 요 친구로 하시든 아니면 반죽법을 이용하는 방법은 반죽을 조금만 떨어뜨려 주시면 돼요. 사실 반죽을 손에 묻혀서 조금만 떨어뜨렸을 때, 잘 보세요. 자, 반죽을 자, 한번 하나하나 떨어뜨려 볼게요. 딱, 네, 떨어뜨렸어요. 제 바닥에 완전 가라앉으면 온도가 안 됐어요. 튀김 온도가 아직. 네, 넣었을 때 수면에서 한 3cm 정도 내려갔다가 바로 올라왔을 때가 온도가 제일 좋은 온도입니다. 튀김가루의 튀김 온도에. 그때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제 180도까지 한번 기다려보고 바로 튀겨볼게요. 자, 지금 160도 정도까지 이제 올라갔죠, 지금. 쭉쭉 잘 올라가고 있네요. 네. 자, 이 상태하고 아까 또 틀리겠죠? 기름이. 자, 하나만 떨어뜨려 볼게요. 살짝. 네. 자, 바로 올라오죠? 지금 밑에 붙은 거 말고 바로 떨어뜨리면 바로 올라옵니다. 튀김옷보다는 튀김가루를 살짝만 해가지고, 자, 이 정도. 자, 이 정도에서 보시면, 자, 170, 180까지 올라갔어요. 자, 여기서 불을 조금 줄여주시고, 새우를 바로, 네, 여기다가, 새우를 바로 묻혔죠? 네, 바로 이렇게 묻혀가지고, 그냥 넣어줄게요, 바로. 바로바로 넣어줄게요, 이렇게. 네. 서로 붙을 수가 있으니까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서 하지 마시고 사방으로, 자, 이렇게 묻혀서 바로 넣어주세요. 바로. 묻혀서 바로, 네, 이렇게 묻혀서
바로 그냥 털지 마시고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묻혀서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묻혀서 그냥 바로. 탕수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반죽을 쓰시면 좋아요. 워낙에 묻혀서 넣겠습니다. 자, 다 들어갔어요. 새우는 다 들어갔고요. 나무젓가락이나 집게 가지고 한번 밑에 붙어버렸네요. 저희 거는 밑에 붙었을 때도 그냥 강제로 띄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튀김옷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조금만 놔둘게요. 그냥 그리고 조금 튀김옷을 우리는 조금 더 두껍게 입히고 싶다 그러면요, 튀김가루를 새우에다 묻혀서 반죽에다 담아서 그리고 튀겨주세요. 그러면 잘 약간 두툼한 튀김옷이 입혀지니까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붙어있는 것도 강제로 뛰려고 하면 튀김옷이 벗겨지니까 튀김옷이 조금 더 익을 때까지 놔두셔야 돼요. 자, 색도 노랗게 잘 튀겨졌죠? 지금 보시면. 저는 오늘 부먹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구워 먹는 예, 칠리새우. 자, 지금 이렇게 기포가 올라오는 거는요, 이 원재료 자체에 수분이 아직 많다는 거예요. 수분이 조금 덜 나올 때까지 튀겨줄게요. 예, 지금 많이 가라앉았죠, 기포가. 이 새우에 수분을 지금 말려버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있나 봅니다, 수분이. 자, 이렇게 떨어뜨리면은, 예, 튀김옷도 안 벗겨지고 잘 떨어지죠, 지금. 지금 정도에 떨어뜨리면요, 이렇게. 예, 다 떨어졌어요, 이제. 자, 이렇게. 땡깁니다, 땡겨. 예. 자, 이렇게 해서 건져놨다가 한번 더 튀겨주면은 더 바삭하고요. 우리는 좀 급해서 그렇게 못하겠다, 바로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 약간 이제 색이 노랗게 뜨면, 예, 그때가 제일 잘 익은 거예요, 지금. 자, 한번 건져볼게요, 이제. 자, 불은 꺼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잘 나왔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칠리 소스를 한번 데워서 우리가 이 칠리 새우 위에 한번 덮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새우까지 다 튀겨놨어요. 이제 칠리 소스를 한번 다시 한번 좀 데펴서 새우에 올려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기름을 먼저 좀 두르시고요. 불을 켜주시고, 여기에 마늘을 먼저 넣어주세요. 마늘. 자, 마늘을 넣고 살짝 마늘 향만 낼 거예요. 마늘이 좀 하얗게 이렇게 약간 튀겨지듯이 익었을 때 우리가 칠리 소스로 준비한 걸 넣을 거예요. 아까 여기 지금 넣을게요, 바로.
넣고 한 번만 볶아주세요. 자, 간단하죠? 사실 만들어 놓은 칠레소스만 있으면 쉽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글보글 끓으면 불을 딱 꺼주세요. 자, 그러면 소스 데우기도 완성이 된 거고요. 이제 저는 완성된 새우에 이걸 소스를 한번 부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완성이 됐어요. 그냥 벗어요, 위에다가. 자, 위에다가 바로 벗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칠리 새우가 또 완성이 됐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더 좋은 교육 메뉴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